오늘은 갈비레오 냠냠냠 갈비 얌얌이 듬뿍 발린 통다리 구이 맛있는 갈비레오 냠냠냠 먹는 건 홍사운드 구독해주세요 홍! 갈비레오 먼저 오, 맛있는데요? 그 지난번에 갈비천왕 시켰을 때에는 되게 뭔가 밋밋하고 이게 뭐야? 막 이런 맛이었는데 얘는 약간 뭐 같냐면 찜닭 같은 느낌? 그 찜닭 먹으면 간이 되게 세잖아요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띠용하게 만드는 그런 맛인데 얘가 좀 간이 이렇게 짭짤하면서 좀 이렇게 살짝 매콤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인 갈비 양념이라 좋습니다. 근데 되게 밥을 부르는 그런 맛인데 밥을 준비하기 잘한 것 같아요. 콜라. 이번엔 밥이랑 먹어보겠습니다.
진짜 이건 진짜 맛있는데요.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붐바스틱보다 저한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은데요. 한 가지 붐바스틱과 다른 점이 있다면, 붐바스틱은 다리 4개를 다 먹어도 약간 좀 더 먹고 싶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, 얘는 좋아, 이만하면 충분히 먹었어,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. 그래서 뭔가 그 첫맛의 강렬함과 우리에게 익숙한 막 그런 맛들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맛있게 느껴졌는데, 한 두세 덩이 정도 딱 먹으니까 딱 적당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양은 붐바스틱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느낌? 같은가 거의? 그럼 다리 4개에다가 붐바스틱은 통이잖아요. 근데 얘는 그걸 잘라서 그냥 넣어놓은 것 같아요. 그럼 양은 똑같겠네. 그럼 얘는 완전 살코기 먹어보겠습니다. 닭의 껍질입니다. 갈비레오 초밥이 아니니까 밥. 이쯤 되니까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. 맛있는데, 아까 붐바스틱보다 더 맛있다고 했던 건 취소해야 되겠어요.
근데 맛있습니다. 이제 이것도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. 지난번 통삼겹 정식에 이어서 또 진짜 만족스러운 메뉴를 먹게 되었네요. 갈비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매콤해요. 살짝. 아 참 이거 주문할 때 보니까 매운맛으로 시키겠어요? 보통맛으로 시키겠어요? 해서 저는 보통맛으로 시켰어요. 보통맛으로 시켰는데 살짝 매콤해요. 그래서 아까 원래 여운이 것도 더 덜어놓으려고 하다가 아 이건 여운이는 못 먹겠다 해서 딱 안에 것만 이렇게 덜어놨거든요. 어느 정도 맵냐면 여기에 고추가 들어갔네. 약간 요 정도 느낌. 고추의 매운맛이 살짝 느껴지는 건 딱 그 정도 매운맛. 근데 저는 갈비도 갈비인데 약간 자꾸 찜닭 같은 게 좀 생각이 나요. 그 찜닭집에서 시켜 먹으면 살짝 매콤하잖아요. 그 정도 매콤함 에다가 갈비 맛인데 살짝 찜닭 같기도 한 그렇습니다. 어쨌든 맛있어요. 드실 때 진짜 꼭 추천드리는 건 저처럼 이렇게 밥을 따로 준비를 해놓으세요. 그냥 밥 이렇게 주먹으로 뭉친 거거든요. 장갑 끼고서는 이렇게 해서 한 마리에 몇 개 했지? 한 10덩이 밥 이렇게 딱 준비해서 드시면 딱 맞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아니 진짜 밥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. 비치씨의 갈비레오를 먹어봤는데요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. 약간 또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, 또 시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
그런 메뉴입니다. 근데 붐바스틱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머릿속에서는 두 마리를 시킬 수 없잖아요.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왠지 계속 붐바스틱을 시키게 될 것 같지만 맛있습니다. 누가 사준다고 하면 이거 이것도 같이 좀 껴서 먹고 그렇습니다. 한번 드셔보세요. 아마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붐바스틱보다 이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. 맛있거든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